내가 사표 낸 얘기 다영이가 했나 해서 그런 거야.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상현 씨가 다 알아야 돼? 왜 얘기가 그렇게 되나? 다 알아봤자 신경만 쓰이지 뭐. 오늘 내가 한잔 살게. 술 마실 기분 아니야. 위로 줘. 다음에 사. 좀 피곤해. 그럼 저녁으로 하지 뭐. 저녁도 다음에 사. 은주 씨답지 않은데? 너무 상심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? 좀 그래. 그럼 다른 방법으로 위로해 줄게. 일어나. 이 영화 기획할 때 처음 만났지? 그땐 진짜 멋있었어. 갓 입사한 나한텐 프로는 저렇게 멋있는 거라고 은주 씨 보면서 처음 느꼈었어. 이제야 고백하는 거지만 은주 씨 만나고 난 뒤에 은주 씨가 기획했던 영화 전부 다 찾아봤어요. 정말이야? 투자 기획 성사되고 난 뒤에 은주 씨한테 밥 먹자는 전화 왔을 때 만세라도 부르고 싶었어. 근데 왜 그렇게 튕겼어? 작전이었지 뭐. 쉬운 남자처럼 보이기 싫어서. 은주 씨가 얼마나 괜찮은 기획자인지 봐.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잘해왔어. 그러니까 이번 일로 기죽지 마. 은주 씨는 당당하고 건방진 게 어울려. 상현 씨, 나 좀 안아줘. 그건 풍기문란이야. 우린 지금 영화 보러 온 거야. 부탁이야. 영화보다 상현 씨가 안아주면 더 위로가 될 것 같아. 상현 씨, 나 만난 거 후회되지? 그래, 매일매일 후회해. 그렇지만 만난 걸 어떡해. 미안해.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안해. 사람이 갑자기 개가 천선하면 그 문제 있어? 그만 갈래. 혼내. 당분간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어. 은주 씨는 휴식이 필요해. 앞으로 우리 만나지 마. 전화도 끊어. 난 상현 씨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. 상현 씨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야. 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나쁜 사람이고. 난 상현 씨한테 피해만 주는 사람이야. 갑자기 왜 그래? 은주 씨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 내가 몰라? 더 이상 나한테 끌려다니지 마. 상현 씨한텐 시간 낭비야. 이번 일로 많이 속상한 거 알아. 들어가. 이번 일하고는 상관없어.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. 난 재결합할 생각 같은 건 추호도 없으니까. 누가 재결합하셨어? 나란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. 달라진다면 윤은주가 아니겠지.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아. 그렇지만 감정 정리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. 은주 씨한테 끌려다닌 것만은 아니야. 싫었다면 얼마든지 거절했어. 앞으로 나한테 냉정하게 대해줘. 내가 아무리 투정하고 추근대도 거절해. 혹시 내가 전화해도 받지 마. 끝까지 은주 씨 마음대로야?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해. 좋아. 싫다는 사람 붙잡고 늘어지고 싶은 마음 없어. 은주 씨 생각이 그렇다면 더 이상 보지 말자. 시간 낭비라면 나도 여기서 그만두고 싶어. 잘 가.
아, 엄마 그만 들어가세요. 아버지 기다리세요. 너 왜 엄마한테 지수 얘기 안 해? 할 기회가 없었죠. 왜요? 우리 무영이 진짜 어른 됐구나. 좋아하는 여자도 생기고. 엄마, 저 혹시 저희들 때문에 엄마 아버지 입장이 곤란해지시는 건 아니죠? 그런 생각하지 마. 곤란한 거 없어.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엄마 아버지가 다 막아줄게. 사실은 네가 지수 혼자 짝사랑만 하다가 말도 못하고 포기한 줄 알았어. 그래서 속상했어. 그게 아니고요. 저기 지수가 남자 부르는 형편 없어요. 네가 어때서 지수가 남자 제대로 볼 줄 아는 거지. 에이, 우리 엄마 고슴도치 엄마라니까. 고슴도치라도 좋다. 아이고, 일물 잘났지. 키도 크지. 마음도 이쁘지. 아이고. 엄마,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.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정도로요. 그럼 됐어. 엄마도 이제 마음이 놓인다. 매일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신이 나요. 엄마도 그래. 내일부터는 더 신날 것 같다. 여보, 아직 멀었어요? 나가요. 가요, 엄마. 가자. 아이고, 너도 일찍 왔구나. 이제 오세요? 예, 일로 좀 와봐. 네? 앉아봐. 너 만나는 여자 없어? 없어요. 아휴, 아니. 너 좋대는 여자도 없어? 예, 없던데요. 에이구, 그런 거 손 놓고 있지 말고 주변에 좀 좋은 여자 없나 살펴보고 그래. 너도 새 출발해야지. 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. 죄송해요. 너 결혼에 실패한 건 엄마 아버지 못난 탓이야.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? 사실인데 뭐. 너한테 늘 미안했어. 넌 큰 소리 한번 안 내고 키운 자식이야. 잔소리 할 게 없었어. 당연아, 그 좋은 여자 생기면은 그 엄마 아버지한테 바로 얘기해. 처음에는 부모로 제대로 못했지만은 이번에는 네가 당당할 수 있게 해줄게. 제가 엄마 아버지께 큰 불효를 했어요.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했는데. 지난 일은 잊어버리자. 두 번 실패 안 하면 돼.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. 예. 안녕히 주무세요. 아, 참, 당신이야? 다녀오셨어요? 오늘은 뒤풀이 안 하셨나 봐요? 아유, 그걸 빼먹을 수 있어. 간단하게 한잔 했어? 지수야, 아빠하고 차 한잔 할까? 네, 어머니 것도 준비할까요? 아니야, 난 됐어. 아버지가 지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?